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과 내일장 관심 종목, 그리고 시장에 대한 키워드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처럼, 지금 시장에 대한 마감 시황과 내일장 추천주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일 21일과 그리고 20일날 공개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 방송과 또 중복되는 내용이 겹치다 보니까 영상 자체를 공개 방송으로 대신하였음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시장이 코스피가 0.67%, 코스닥이 2.16% 하락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환율이 1133원 75전을 기록하는 움직임입니다.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특징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전반적으로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좀 무기력한 시장이 좀 펼쳐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사실 이제 뭐 시장이 빠질 때뭐 기분 좋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대부분의 또 종목군들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하락을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처지는 그런 양상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부분 몇 가지 같이 보시면서 시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우리가 앞으로에 대한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대주주 3억 요건을 고수하는 홍남기 부총리. 자,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게첫 번째 주제고요. 자, 두 번째는 테마주류에 의한 단기 상승, 짧게 짧게라고 적어놨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고, 세 번째 내일장 추천주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이 대주주에 대한 3억 요건을 현재 정부, 특히 이제 기재부가 고수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많은 분들이 대주주에 대한 3억 요건을 확실하게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완벽하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같이 보시면 오늘 기사가 나왔던 건데, 오늘 오전장에는 다시 한번 반등을 조금 붙여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럼 상승으로 다시 조금 전환하려고 시도를 좀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이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빠져버렸습니다. 바로 뒤에 이 홍남기 부총리가 3억 원, 그리고 개인 인별 과세로 전환을 준비 중이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또 다시 한번 하락 전환이 돼버렸고, 일단 오늘 뉴스 나왔던 것도 발췌를 좀 해봤는데요. 자, 정부 여당이 주식 양도세에 대한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 관련 가족 보유분 합산 대신에 개인 보유분으로 전환키로 당론을 잡았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는 3억 원은 좀 그렇고 5억 원으로 제시를 하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뭐 가짜 뉴스들도 좀 있는데요. 야당에서는 10억 원에 대한 부분을 발의했다라는 뉴스가 있던데,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 자, 홍남기 부총리가 오늘 오전에 대주주에 대한 부분을 3억, 그리고 인별과세로 전환을 준비 중이다, 수정안을 유지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시장이 그때부터 다시 한번더 하락 전환이 되면서 빠지는데요. 오늘 시장도 이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하락폭이 좀 컸던 것이 결국에는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이제 꺾이는 양상이기 때문에 하락폭이 좀 컸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뒷장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일단은 우리가 양도소득세가 뭔가, 우리가 이제 뭔가에 대한 물건이 있을 때이 물건을 수익을 보면서 파는 것을 우리가 양도 차익이라고 합니다. 준다는 얘기죠. 양도와 양수가 있죠. 양수는 인수를 할때그 숫자입니다. 그럼 양도는 주다는 거죠. 우리 매도할 때그 매도자랑 똑같은 도자예요. 자, 양도 차익에 한해서, 평가 차익이, 자, 2020년 12월 말까지, 자, 한 종목에 대해서, 한 종목입니다. 자, 3억 원 이상의 평가의 기준입니다. 내가 4억치 샀는데, 예를 들어, 4억치를 샀는데, 12월 말이 되니까 이게 2억 9,900만이 됐더라. 그러면 나는 대주주가 아니에요. 자, 나는, 삼성중공업을 보유하고 있는데, 두개 합쳐서 3억이다. 대주주가 아닙니다. 자, 우선주도
따로입니다. 자, 3억에 대해서 평가액 기준이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내가 1억치를 샀는데 장기 투자를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운이 좋아서 이게 지금 3억 이상이 됐어요. 연말이 되니까 뉴딜펀드에 투자했다가 3억 이상이 됐습니다. 이랬을 때는 내가 이제 대주주 기준이 되는 거예요. 대주주 기준이 되면 뭐가 안 좋냐? 그러면 4월 이후에 매도를 할 때 그에 따른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자, 그 세금이 좀 이따 뒤에 또 나오는데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대주주에 대한 요건 변화가 왜 시장을 빠지게 하는 걸까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과거에 그랬다는 거죠. 자, 2017년도 말에도 대주주의 요건을 25억에서 15억으로 낮췄습니다. 그 시기에 개인들에 대한 투자 순매도 금액이 5조 1000억 원 가까이가 나타났어요. 물론 이 부분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팔았기 때문에 시장이 빠졌다라고 그렇게 일관화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만 저는 객관적인 통계 자료만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빠졌다는 게 아니고 이 부분도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2019년도 말에 15억에서 10억으로 낮추면서 또 그때 순매도가 나왔던 것이 5조 8천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는 상당 부분 많은 개인 투자자 들어왔어요. 자, 여기에서도 단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5억에서 15억으로 낮아졌고 15억에서 10억으로 낮아졌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제 10억에서 이제 3억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일단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왜 10억 사이에 7억도 있고 5억도 있고 있는데 그런 단계를 건너뛰고 곧장 3억으로 내려가느냐, 너무 급변하는 거 아니냐. 이것이 사실 2017년도 법안에 나와있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한다고 2020년 말에 이제 10억에 3억 기준으로 바뀌면 개인들에 대한 순매도 금액이 약 10조 정도로 추정된다 라는 기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만으로도 요 장 한 장은 헷갈리시는 분들 찍어 놓으셔도 좋아요. 자, 양도 차익에 한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양도 소득세라고 한다. 그게 첫 번째 주제고. 자, 두 번째는 언제까지? 2020년 12월 말까지 어떤 거를 한 주식을 3억 원 이상에 대한 보유? 아니, 평가액 기준. 이때에 대한 평가액입니다. 내가 5천만 원씩 사가지고 3억 원이 넘었다. 근데 안 팔았다. 그러면 나는 이제 그때부터 대주주가 되는 거예요. 자, 대주주에 대한 요건 변화가 2017년도도 있었고 2019년도도 있었고 이번 2020년도에도 지금 있다. 자, 그런데 왜 2019년도에는 별말 없이 지나갔느냐? 그때도 말이 있었어요. 다만 15억과 10억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볼 때는 너무나 넘사벽 돈이에요. 멀어 보이는 돈입니다. 하지만 이제 3억은 어때요? 여러분들 집이 얼마예요? 요즘 이 정도 이상은 다 하죠. 지방도 이 정도 이상 다 나옵니다. 이제 와닿는 겁니다. 물론 내가 한 종목 3억 원을 안 살 겁니다. 그죠? 사는 사람도 적고 일부라고 알고 있어요. 통계자료도 그래 나와 있고. 다만 내가 정말 운이 좋아서 주식을 2억치를 샀는데 이게 삼성전자가 올라가 버려 가지고 지금 3억이 넘었다. 그럼 나는 집만 가지고 있는데 주식시장에서는 나를 대주주로 봐요. 왜?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 차익을 따졌을 때 보니까 내 평가액이 3억 원 이상이야.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 많습니까? 삼성전자는 올랐거든요. 얼마에서 4만원부터 시작해서 6만원까지 올랐어요. 50%가 올랐어요. 삼성전자를 그때 묻어 놓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 자매, 아버지, 할아버지까지도
따진다는 얘기예요. 몰랐는데 할아버지가 내 몰래 주식을 하고 있었어. 근데 수익을 너무나 잘 내는 타짜야.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연말만 되면 할아버지한테 안 친한 데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할아버지, 어떤 거 얼마 정도 들고 계십니까? 할아버지 들고 있는 걸 빼고 사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서먹서먹한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걸로 인해 가지고 말 한 번 더 꺼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생길 수 있어요. 자, 제가 농담삼아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상황 자체가 이제 비일비재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뒷장도 보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에 대한 요건을 강화한다. 자, 대주주에 대한 판단 시점 2019년 말, 2020년 말. 자, 양도세에 대한 적용 시점은 언제냐? 2020년도 4월 1일 이후에 적용됐기 때문에 올해도 2021년 4월 1일 이후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대주주에 대한 기준 별표 3개 합니다.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자, 코스피는 종목별 보유금액이 10억 원 이상 또는 지분 1% 이상이었어요. 자, 하지만 이것이 10억 원에 3억 원 또는 1% 이상이에요. 코스닥도 10억 원 이상에 대해 지분은 2% 이상이었는데, 지분은 그대로인데, 지분은 그대로인데 돈만 내려갔어요. 자, 여러분 지분 1%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게 지분 1%잖아요. 그러면 이 그냥 1짜리 억 단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한번 같이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뭐 아무 종목인 한 개 해볼까요? 우리가 지분 1%가 얼마냐? 뭐 지금 삼성 출판사 떠 있는데 이걸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삼성 출판사에 대한 지분 1%는 얼마냐면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지분율이 나오는데요. 지분율은 말 그대로 이제 보통주 천만주에 대해서 1%. 자, 그럼 이걸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주에 곱하기 0.01. 그죠? 1%니까요. 그러니까 10만주입니다. 10만주가 지금 현재 23,400원이에요. 돈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23억입니다. 23억을 보유하고 있어야지만 대주주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분 1%니까요. 지분 기준으로 하면. 그 지분 2%. 아, 이건 또 코스닥이잖아요. 거래소네. 거래소고. 그럼 또 우리가 뭐 해볼까요? 조금 작은 종목군들 있으면 최근에 윈팩. 뭐, 요런 종목도 오늘 안 빠졌죠. 상당히 잘 움직였어요. 자, 윈팩을 보시면 주식수가 3,800만주입니다. 여기에 윈팩이 코스닥입니다. 자, 계산을 같이 한번 또 해봅시다. 3823005051 곱하기 0.02죠. 왜냐? 코스닥은 2%잖아요. 아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맞죠. 그러니까 76만 4천주예요. 76만 4천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곱하기 얼마를 해야 돼요? 지금 현재 가격 1930원. 얼마입니까?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4억. 14억이 돼야지만 대주주입니다. 이 윈팩이라는 종목 14억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어요? 코스닥인데 힘들다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분율이 0.5%로 낮아지든지 아니면 뭔가에 대한 지분율이 변하면 그 요건은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죠. 왜?
한 종목에 대한 지분을 1%나 2% 또는 0.5%씩 보유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이 회사에 대한 애착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몇 번 들고 가면서도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부과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이죠. 당연히 그만큼에 대한 대주주에 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로 이 회사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는 부과하는 것은 저는 정당한 부분을 봐요. 하지만 이제 3억이라는 금액은 우리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3억이라는 금액은 지금 이 3억으로 해서 지금은 집을 못 사는 정도의 수준의 돈이에요. 그럼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을 똑같은 돈 단위로 보기가 힘들단 말이죠. 우리가 그럼 부동산 단위로 넘어가 버리면 이 대주주에 대한 요건을 얼마로 해야 되겠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주주에 대한 요건이라는 말을 달면서 대주주의 요건이 아니고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에게 앞으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고 하는 흐름이다 라고 저는 인식을 해요. 왜냐? 부동산을 따졌을 때 자기 집이 3억은 안 되는 집이 많이 없어요. 요즘은 서울, 경기, 지방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물가도 그렇고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대부분 다 부동산을 따지면 다 대부분 다 대주주입니다. 대부분 다 대주주 되는 거.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일전에 예상을 했을 때는 3억 원을 5억 원으로 또다시 절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일단 그 제 예상대로 절충안은 나왔습니다. 대신 이거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어요. 저의,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 제 개인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이거는 조금 과한 거라고 봐요. 과하다고 생각해요. 양도소득세가 여러분 작지 않아요. 자, 보십시오. 대주주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이 있는 주식은 일반 주식입니다. 1년 미만은 상관없죠. 어차피 10월 말 기준이니까 1년 이상이 되면 3억 원 이하에 대한 부분에서는 20% 이 초과에 대해서 25%를 때려요. 내가 1억 원에 대해서 시세를 봤다. 그러니까 거기에 수수료 증권사 거래 수수료 거래 소득세 떼고 또 거기에 25%를 또 뗍니다. 그러니까 내가 단순 계산해서 2,500만 원은 세금으로 내야 돼요. 시세 차익에 대한 1억이라는 양도 차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25%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2000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이 대주주에 대한 요건이 낮아지고 있어요. 근데 지분율은 그대로입니다. 돈은 낮아지는데 돈은 낮아지는데 지분율은 그대로예요. 저는 오늘 우리 가족분들한테도 얘기를 했지만 대부분 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비슷한 마음일 거라고 봐요. 어떤 마음이냐면 우리가 사실 100억 원 이상 50억 이상 들고 계신 분들 많죠. 근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소위 얘기할 때 재벌 또는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부자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시장에서 10에 대한 이익을 가져간다라면 우리는 개인이잖아요. 개미죠. 개미. 우리는 1에 대한 이익을 지금 현재 가져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이 법은 이 사람들이 10을 가져가는 것을 자 너가 너무 많이 들고 가니까 9로 바꾸자. 낮추자. 근데 여기에 대한 피해가 우리는 개미는 어떻게 되냐? 1도 없어지는 거예요. 0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좋든 나쁘든 이 사람들이 적대감을 가지고 있든 그래도 주식을 한 명 있어가지고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나도 어느 정도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1을 보고
이 사람들한테 너무 심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좋아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고, 여기 너무 심하게 얘기해. 대주주 요건 그래 너무 심하게 하지 마라. 우리도 요거 조금이라도 벌고 이거라도 좀 가져가게 해놓으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해버리면 이 일도 0이 돼버려요. 근데 얘네들은 굴을 또 들고 갑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건 한번 바뀔 필요가 있어요. 3억까지 내려가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서 지분율을 왜 한 번도 안 올리냐 이 말이죠. 지분율을 왜 한 번도 안 낮추냐 이 말이죠. 이거는 누구를, 이게 정말 대주주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이거를 정말 서민들 피말리기 위한 방법인가. 이거는 법의 맹점이잖아요. 응? 어차피 내던 사람들은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안 내던 사람들은 갑자기 변화가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변화가 있어요? 이런 소율이, 세율이 올라갑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왜 이걸 낮춰가지고, 지분율은 그대로 나, 이걸 낮춰가지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그걸 가져가냐, 이 말이에요. 왜 이걸 뺏어가냐, 말이죠. 아,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 정책에 대해서 또 좋은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또 이 주식 투자에 또 개인 투자자분들을 많이 또 상대하다 보니 그분들에게 감정이 좀 이입돼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만 좀 얘기했던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시장에서 또 테마 재료에 의한 단기 상승이 또 오늘 이루어졌는데,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조금 처집니다. 처지다 보니까 이럴 때 또 테마가 움직여요. 그러면서 또다시 암호화폐가 움직입니다. 여러분, 제가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암호화폐는요, 저는 이 주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주식은 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이 회사가 앞으로에 대한 발전 방향이 어떻고, 기업 레포트를 볼 수도 있고, 재무제표도 볼 수 있고, 이때까지 어떻게 해왔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알 수가 있어요. 부동산은 여기에 어떻게 발전해갈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가 지하철도 들어올 수 있고, 아니 뭔가에 대한 학교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어요. 자, 암호화폐는 자,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한 암호화폐들이 과연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객관적인 부분에 대한 지표가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차트 노름이에요. 그냥 차트로만 해석을 해서 그걸로 그냥 수익을 내야 되는 거고, 그냥 흐름상 지금 주식이 빠지다 보니까 또 개인 투자들이 암호화폐 좀 넘어가서 이렇게 시세가 나온다, 그리고 암호화폐를 많이들 하려고 한다, 거기에 대한 기대 심리밖에 안 되잖아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은 다른 개념이에요, 여러분. 다른 개념입니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 안에 하나의 일종의 상품이 암호화폐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암호화폐 안에서도 비트코인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죠. 이더리움 있고 리플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쓰임새가 있을 것이냐, 그게 그만큼에 대한 가치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거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쉽게 답변이 안 나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우리 기술 투자라든지 또는 비덴트라든지 SBI 인베스트먼트나 이런 기업들이 오늘 주가가 상승을 좀 했어요. 좀 반등세가 많이 보이면서 주가도 움직이는 모습, 오늘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런 거는 이제 차트적으로 이제 해석이 가능한 거거든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 왜냐? 이때가 하락폭이 상당히 컸어요. 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천 원까지 빠졌습니다. 그건 당연히 올라야죠. 당연히 올라야죠.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만 원대까지 간다. 그런 것들은 없어요. 반등은 나오겠죠. 그 반등세는 일종의 여기 이런 부분 4,400 이제 위로 올라간다면 음전환이 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하락을 하다 보니 우리가 이제 이런 테마에 대해서 편승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생기세요. 우리가 오늘 제 가족분들도 비덴트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도 계셨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답변을 드리면서도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주식시장은 변화무쌍하거든요. 내일 당장 또 어떤 기적이 이루어질지 모르고 어떤 불행이 닥칠지 몰라요. 대신 중요한 것은 흐름이라는 것은 존재한다는 거죠. 그 흐름은 시대의 변화를 나타내고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나타내고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는 것이 바로 주식이에요. 우리가 테마라는 것은 일종의 인기거든요. 이 순간에 갑작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테마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5G나 수소차나 그린 뉴딜이나 전기차를 테마라고 하진 않죠. 그것은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예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전기차가 지금보다 내년에 훨씬 더 많아질 수 있고 수소차가 더 많아질 수 있고 또는 반도체 업황이 어떻게 바뀔 수 있고 이런 것들 우리가 수치적으로 드러나고 거기에 따라서 함께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이런 주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도 하는 거고요. 테마는 말 그대로 테마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시지만 해도 상관없어요. 하더라도 대신에 비중 조절은 반드시 하자. 비중 조절을. 이 테마주로 인생 역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생 역전을 할 수 있는 종목은 기업의 가치가 바뀌면서 혁신이 나타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 실적이 개선되면서 우리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것들이 인생 종목이 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종목군들이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은 시장이 불확실성이 좀 있는 시장이에요. 지금 일단 우리나라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의 투자 심리가 상당히 지금 위축되어 있는 양상인데 미국도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있는 시장입니다. 이럴 때는 조금 길게 보시기보다는 짧게 끊어치면서 시장이 빠지더라도 수익은 나야죠. 그죠? 시장이 빠지더라도 수익은 나야 되기 때문에 대신에 목표에 대한 수익을 시장이 빠질 때는 내가 6%, 7%를 먹겠다라고 목표를 하고 들어갔다면 5% 올랐을 때 끊어줘야 되고요. 시장이 상승할 때는 내가 5% 먹겠다 들어갔던 종목도 6%, 7% 올라갈 때 있어요. 대신에 시장에 대한 영향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게 결국 대중에 대한 심리를 나타내는 것이 시장입니다. 그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장 관심 종목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일단은 삼성출판사, 위메이드, 주성엔지니어링 같이 보겠습니다. 자,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기상으로 유명한 업체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또 자회사가 지금 현재 또 상장에 대한 준비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부분의 변화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주성엔지니어링.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현재 반도체에 대한 비중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디스플레이 업황은 안 좋죠. 하지만 반도체 업황은 지금 다시 한번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주성엔지니어링에 대한 변화 가능성을 좀 더 눈여겨보자라는 말씀까지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위메이드. 자, 위메이드는 3분기 실적 개선 가능성이 있는 기업입니다. 다행히 2분기 때 소송이 긍정적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그렇다 보니 지금 실적에 대한 개선도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변화를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제하고 이틀 전에 제가 이제 공개 방송을 했던 것이 또
공개방송으로 이 마감 시황을 대신했던 것이 오늘 또 특별한 메가트렌드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주도 드리고 뉴딜펀드에 대한 모든 것도 알아보실 거고요. 그리고 기업법에 대한 노하우까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시장이나 커리큘럼, 교육 커리큘럼이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에 따른 추천주, 자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분석, 그리고 차트, 마이크로 차트, 단기 매매에 대한 방법까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패턴으로 쉽게 누구나 익힐 수 있는 방법이니까 주식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시거나 또는 뭔가에 대한 업황을 공부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참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뉴딜 펀드,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2021년 예산안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리고 법안이 지금 현재 제정이 됐고요. 2025년까지 이어지는 대형 프로젝트거든요. 이런 것들도 한번 알고 가면 평생을 또 써먹을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언택트나 IT, 반도체,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한번 배우고 나면 이 단어들도 쉽게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주식의 용어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 쉽게 알 수 있으니까요. 전문 용어들이니까 그런 것들 교육은 한번 들어놓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리고 또 추천을 드리니까요. 그걸로 수강료까지 한번 뽑아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실전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159-0700번으로 연락주시면 되겠고요. 또는 와원의 홈페이지 접속하셔가지고 교육은 023490-4474, 그러니까 스마트밴드 문자서비스 라이브 방송을 참여하시는 방법은 023490-4646번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